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큰 불이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내부에 고립된 인원이 있어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골프선수와 코치인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앞둔 상태에서도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갔고 골프선수는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뭐 앞서 보셨다시피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결국 참사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고 직후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고립됐다는 소식에 모두가 기적을 바랐지만 소방대원 여러분들의 사투가 있었지만 결국 22명의 귀한 생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잠시 후 저희 사고 소식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부 모두 열성 사반 가족입니다 하신 진정철, 이진숙 부부님. 자, 사진 보시죠. 대구 대명동 삽니다. 동네 무료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저렇게 다들 앞쪽에만 주차를 해요. 결국 뒤쪽 공간은 텅 비었고 말이죠. 아마도 뒤쪽에 주차하면 나갈 때 귀찮아서겠죠. 아이고 하신 이용재님. 자, 서울 중계동 구단지 아파트예요. 폐기물 버릴 때 제발 스티커 좀 사서 붙인 다음에 버려요 하신 육선아님. 자, 지난 토요일 마산 이 메가박댕 하이제킹 영화 저녁 6시 거 보러 왔던 당신들 왜 의자 위에다 발을 올려 하신 박윤기, 임정숙 부부님. 자, 어제 인천 강남시장에서 한 어르신이 저렇게 갑자기 쓰러졌어요. 어떤 남성분이 오더니 응급처치를 해서 살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인천 길병원 간호사님이었대요. 완전 칭찬합니다 하신 안나선님. 자, 그리고 한혜정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치르고 예, 대한민국과 전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지코 선처 합의 없답니다. 자, 지난 주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금고 절도 사건 관련해서 절도범 몽타주가 이렇게 딱 공개가 됐죠. 근데 M1대 불똥이 튀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두운 밤 남몰래 벽을 타는 저 남자 바로 구하라 씨 금고 절도범입니다. 몽타주가 짠 공개가 됐죠. 그런데 이걸 본 일부 누리꾼들 어디서 봤는데? 아, 아무 노래 지코. 그 지코네. 그러더니 지코 씨 SNS를 몰려가서 야, 이거 너지? 이실직고 해 등등 막 댓글 테러. 심지어 몽타주랑 비슷한 지코 씨 사진까지 찾아서 유포. 자, 대폭발한 소속사 선처도 합의도 없다. 주동. 아, 정말 이런 오해가 실제로도 가능하네요. 네, 논란은 지난 주말 한 방송에서 고 구하라 씨의 휴대전화가 든 금고를 훔쳐간 범인의 몽타주가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이 금고털이범 몽타주 남성이 가수 지코와 닮았다는 도넘은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황당한 이야기지만 이 관련 루머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코는 과거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 불렀다고 한 게 버닝썬 사건과 맞물리면서 그 당시에도 악성 댓글에 시달려 왔는데요. 이번 몽타주가 공개되자 다시 또 공격을 받은 겁니다. 지코의 SNS 계정에 찾아가서 너냐, 뭐 훔쳐갔냐 이러면서 악성 댓글을 달기도 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몽타주와 비슷한 차림의 지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몽타주가 공개된 이후 공교롭게도 지코는 SNS에 더 이상 머뭇거림의 삶을 흘려보내질 않길 등 쉽게 뜻을 알기 어려운 심경글을 올려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지코 소속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악의적 루머와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며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에도 상시로 증거를 수집해서 정기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혹시
깡패세요? 주목해 주십시오. 날이 더워지니까 애먼 사람들에게 욱하는 인간들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카페 픽업대 앞에 두 남성. 에이, 이거 빨리 포장. 음료를 딱 내려놓죠. 사장님도 흔쾌히 옮겨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혼자 구시렁구시렁 대는 저 남성 삿된 지났더니 이런 싸가지 없는 하면서 음료를 팍. 사장님 옷과 카페 주방 그야말로 엉망진창. 어? 사장님 곧바로 112 신고했죠? 지금 신고하려고 가셔. 자, 그걸 본 남성 눈치보듯 쓱 지금 가게 밖으로 퇴장. 자, 도망가는 거겠죠. 자, 사장님은 일행이라도 잡아보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일행도 무서웠는지 지금 도망갑니다. 자, 여름이 되니까 이런 인간들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 젊은 남자 점원이 저기 있었다? 저랬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러게요. 좀 너무 좀 무례하네요. 지금 이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남자 두 명이 카페에 들어왔고 스무디 음료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보자께서는 음료를 바로 만들어서 음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못 들으시는 것 같아서 또 한번 음료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카페에 가면 그렇게 음료 주시는 곳이 많잖아요. 예. 그랬는데도 이분들이 막 두 분이 얘기하시느라고 못 들었는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중요한 얘기가 있나 보다. 그러고 그냥 이제 두고 본인이 이제 바쁘시니까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대뜸 반말로 음료 언제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아까 나왔는데 뭐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두 번 불러드렸는데 못 들으신 것 같다 그랬더니 뭐 네가 직접 왔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네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이제 제보자량에서 결국에는 음료수로 저렇게 던지고 음료를 들고 갑니다. 네가 직접 우리 있는 쪽으로 왔어야지 이 얘기예요?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불렀는데도 못 들으면 음료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손님 여기 음료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갖다 줘야 됐다는 얘기인데 아이고. 무슨 옛날 다방 얘기하시는 건지 네, 커피숍에서 요즘 누가 음료를 갖다가 그렇게 갖다 줍니까? 그래서 어쨌든 도망갔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대구 중구청 공무원 그 치킨집 난동 사건하고 결말이 똑같아요. 아, 근데 그 문제라도 좀 어느 정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해결이 좀 됐었는데 이 제보자분은 저기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셨는데 이런 식의 모욕은 또 처음 겪으셨다고 그날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일찍 마감을 하고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요. 아직 잡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사과를 하거나 뭐 연락을 해오고 이런 것도 없었다고 하고 지금은 이 성인 남성을 볼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아예 저 매장을 내놓으셨다고 하네요. 그만두겠다라고 한 상황이고. 치킨집 사장님도 폐업하기로 했죠. 아, 그렇죠. 폐업을 하셨죠. 근데 그래서 결론이 똑같습니다. 아, 그 이후에라도 어느 정도 지금 상대방이라도 밝혀냈는데 지금 아직 상대방을 못 잡고 해서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예. 저건 뭐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재물손괴 저는 매장에 대한 업무방해도 될 여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공간이 그렇게 말했는데 못 듣고 찾아와서 손님에게 건네줘야 될 만큼 좁은 것도 아니에요. 못 들은 자신들이 잘못인 거죠. 저기서 못 들었다고 빨리 안 가져갔다고 저게 접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세상에 뭐 100번 양보해서 열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저 정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런 짓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니까 저기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서 마치 이 지금 제보자분은 교통사고로도 당한 것처럼 지금 고통스러운 정도의 그런 심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어질어질 지하철 풍경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보시죠. 자, 교통약자석에 할머니 딱 옆을 보고 저렇게 앉아계세요. 뭔가 부시럭부시럭 옆자리에 콩나물 봉지를 탁 놔두고 휙휙휙휙 거침없이 콩나물 다듬기를 하고 계십니다. 박 변호사님 집에 가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6월 20일 날 지하철에서 목격된 모습입니다. 교통약자석에 이제 뭐 할머니인데 콩나물 봉지를 이제 꺼내더만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자, 콩나물 향도 났고요. 옆에 사람들을 앉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콩나물 손질을 하면서 결국은 손질이 끝난 이후에 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 되게 좀 신기해서 저를 했는데 옛날에 시골에 있는 버스 약간 가능했습니다. 이게 조금 비해가 될 수 있는 비둘기호라는 열차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탔었는데 거기는 뭐 좀 그런 것들이 아, 그것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를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콩나물요. 집에 가서 하십시오. 뭐 더럽고 이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딴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죠. 콩나물은 집에서 다듬어라. 좋습니다. 이번엔 제보 사진 충격적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허리를 푹 숙이고 앉은 남성 뭐 하나 봤더니 손에 칫솔 치크치크치크
바로 양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볼까요? 바닥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얀 치약 거품이 입에서 나온 그 치약 거품이 무두두두두두 떨어졌어. 양 변호사님 이거 뉴욕 지하철이라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지하철 서울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최근에 찍은 거고요. 제보자분이 하도 기가 막혀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 플랫폼 의자에 앉아서 양치를 천석 스크린 하고 있고요. 거품까지 뭐 이 섞어가지고 하얀 거품을 탁 뱉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좀 깨끗이 자기는 깨끗이 있다고 치우지 않고 당연히 지하철을 타고 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경범죄처벌법에도 적용할 여지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풍경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진짜 어지러워. 자 다음 이어가죠. 쓰레기 투기 현장 포착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길가에 선 저 차량 문 열어놓고 뭘 하나 뭐 하는 걸까요? 제보자가 후다닥 다가가려고 하자 갑자기 쌩 차가 그냥 휑 하고 가버립니다. 자 차가 있던 자리에는 바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저렇게 두둥 저거 버리고 튄 거였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잠시 후에 다시 나타난 음식 투기 차량 함께 들어보시죠.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 가게 수거하러 오셨어요? 저 아줌마 죄송한데 여기 블랙박스 다 있어요. 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건가요? 음수 투기했다가 다시 와서 가져간 경우는 처음 봅니다. 네, 지난 6월 21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제보자의 사무실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보자 사무실 앞에서 불특정 다수가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정해진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서 몰래 버리는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 측이 수거하고 맞는 방법으로 다시 배출을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따로 처리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 주차하기 위해서 서행하던 중에 우연히 무단투기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아하. 여성은 일반 비닐봉투에 담은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두고 도망갔다가 제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걸 알았는지 5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제보자는 쓰레기를 버리러 차를 끌고 원정까지 온 게 화가 났다면서 얼마 안 되는 종량제 봉투값 때문에 양심을 버린다는 게 속상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저거 왔다 갔다 하느니 그냥 버리면 안 됩니까? 아니 저 기름값이 더 들겠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쓰레기 몰라서 저런 거 아니잖아요. 그 쓰레기 봉투 비쌉니까? 안 비싸잖아요. 제가 대주고 싶네요. 아 대주진 않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 아프냐 나도 아프냐 이거 담호 아닙니까 담호.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네, 하루 종일 앓는 소리를 하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현재 임신 9개월 차인데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앉는 것도 누워있는 것도 모두 불편한 상황입니다. 손이 너무 저려서 아침에 통증으로 저절로 깰 정도지만 참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하루는 남편이 잠을 잘못 자서 목에 담이 걸렸다고 해서 사연자가 직접 약을 사다주고 목을 주물러줬다고 합니다. 병원도 가지 않고 며칠씩 하루 종일 하는 소리를 내는데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약 8개월 전부터 목이며 허리, 다리, 어깨 매일매일 아프다는 부위가 달라졌고 사연자가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듣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사연자도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반년 넘게 반복되니까 임신 중에 챙기기도 버겁고 지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사연자가 아프고 힘들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면 나도 아프다 이런 답이 돌아와서 속상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다리가 너무 저려서 남편에게 다리를 좀 주물러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나도 아파 죽겠다 마사지 기계 사서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 서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지인들과 술은 마시고 골프를 치는 건 잘만 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온종일 아프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남편을 그냥 계속 보살펴주는 게 맞는 걸까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박지훈 너 진짜 이름 따로 있는 거지? 네 이름 혹시 이윤석 아니야? 국민약골 이윤석? 내가 지금 시집을 온 건지 간병을 온 건지 내가 모르겠어. 아니 임신한 건 난데 왜 네가 계속 아파? 임신한 마누라한테 간병 받고 싶니? 맘 편해? 그렇게 몸도 부실한데 뭔 놈의 골프야 맨날 동그라미.
오늘 박준 변호사님 마지막 아니야.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박준 이건 아무리 재미라도 아니야 네. 이건. 왠지 불길한 느낌이.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상희야 임신해서 힘든 거? 아 그래 인정. 근데 너만큼 나도 힘들어. 주말에 골프 치고 술 마시는 게 좋아서 하는 걸 줄 알아? 어? 그거 다 일이야. 그러다 병나면 산재 처리해주는 이유가 뭔데? 일이니까 업무니까. 넌 집에서 힘들면 눕잖아? 어? 그지? 난 술 먹다 졸음 쏟아지면 허벅지 막 꼬집어. 안 쓰러지려고. 집에서라도 좀 앓는 소리 좀 해보자. 그것도 못하냐, X. 소심하시네요. 어? 자, 박 교수님. 아, 네. 아, 뭐 온몸이 진짜 쓰시고 아플 수는 있어요.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약할 수도 있고 아플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프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행동이 문제예요. 부인이 9개월, 임신 9개월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아프다는 얘기를 해요. 임신 9개월이면 정말 온몸이 다 돌덩이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아내 앞에서 내가 더 몸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남편으로서 너무 좀 무책임하고 병원에 가셔야죠. 근데 왜 병원에도 안 가고 그리고 술, 담배라도 안 해야 그 아프다는 거에 진정성이 있는데 술, 담배 할 거 다 하시고 노실 거 다 하고 그리고 그랬다고 해도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나 너무 아프니까 다리 좀 주물러줘 이거는 임산부기 때문에 그 배 안에 자기 아이가 있는데 당연히 주물러줘야 되는데 나도 아프라니요. 아우 정말 싫어요. 네. 양 변호사님 이건 뭐 가치 판단을 떠나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저는 뭐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심각하게 제가 요즘 의학 드라마를 좀 빠져서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정말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무슨 정신의학과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만 오면 아픈 아내가 있는 게 본인은 되게 불편하고 밖에 나가면 살아나는 그런 경우인데 그게 요만큼 있는 사람은 봤어도 실제로 저렇게 아프다고 하는 정도의 상황은 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병원이 됐든 몸이 아픈 거든 마음이 아픈 거든 톡톡이 아픈 겁니다. 저 사람 정상 아닙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생각 먼저. 아, 저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 돼요. 아기 낳고 나면 몸조리도 해야 될 거고 그 와중에 아기도 돌봐야 될 텐데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가 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가족 여러분들 의견 잠시 후에. 자, 박 변호사님. 자, 이거 무리한 선택을 한 걸까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진짜?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애가 자, 투샷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애가 이제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고등학생인데 10여 년 전에 참 걔들이 배에 있을 때마다 그렇게 아팠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사실은 뭐니 모를 질병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분명히 정신력 극복이 가능하고요. 혼내야 됩니다. 아 진짜. 더 혼내십시오. 혼내서 정말 안에 주물러 주고 뭐 내용이 좀 달라진 산책 거 가고. 아니 그 저는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해서 지금 뭐 벌써 이혼하라고 막 올라오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이혼할 거리는 아니다. 아플 수 있다. 나도 아파봤다. 나도 아파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아픈 거 애들 다 태어나면 또 아픔이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기 나름이고 아내분께서 많이 혼내주십시오. 많이 혼내주십시오. 그러면 정신 차릴 것이다. 그래서 X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이게 남편 입장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고요. 이게 가족분들도 앞으로를 걱정하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현실도피님, 자기 아기 임신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요? 라고 하셨고요. 경미우님, 아기 낳으면 절대 봐주지 않을 듯 걱정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푸우님도 병실에 남편이 누워있을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안산에서 택배일 하시는 김철용님 보고 계시죠? 어제 오전 차량 뒤편에 붉은 매직으로 쓰인 문구를 하나 발견하셨답니다. 야, 엘리베이터 좀 적당히 잡아, 이 XX야! 이 욕설 문구를 보자마자 온몸에 힘이 쭉 빠지셨대요. 가급적이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택배 배송 새벽에 혹 주민분들이 타면 먼저 올라가시려고 양보도 하면서 이렇게 배송을 해왔는데 정말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하셨어요. 자, CCTV 확인 후에 안산 사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확인하셨답니다. 자, 어떤 직업을 가졌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길 바란다고 하셨네요. 경기도 화성의 한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내부에 고립된 인원이 있어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짚어봅니다. 예, 정말 오전 10시 반 31분에 첫 발화가 시작이 돼서 속보가 쏟아졌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고립이 돼 있다 이런 속보가 전해지는 와중에 정말 뭐 온 국민 많은 분들이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지만 결국 너무 많은 또 생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 화성시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오늘 오전 10시 31분쯤에 불이 났습니다. 오후 6시 30분 기준으로 사망 22명, 중상 2명, 경상 6명 등 총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면서 거대한 화염과 검은 연기가 연달아서 뿜어져 나왔는데요. 공장은 주로 리튬 배터리를 제조하고 보관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1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공장 근무자는 총 102명이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장 3동 2층에서 시작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2층에서 대피했던 목격자에 따르면 화재 당시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2층에만 리튬 배터리 3만 5천 개가 보관돼 있다며 이로 인해 연쇄 폭발이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연쇄 폭발이 계속 벌어집니다. 화재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죠. 목격자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소방차 오고 한 10분, 20분 동안은 계속해서 심한 폭발이 일어났고 그 가스통 터지듯이 그런 심한 폭발음이니까는 저희 옆 공장에서도 그게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들렸으니까 상당히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심한 폭발 소리가 났어요. 그것도 연쇄적으로 많이. 화재가 났을 당시 뭐 2층에서 사람들 막 뛰어내리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월요일 오전. 자, 이 교수님, 네. 그 고인들이 일요일 밤까지만 해도 네. 다음 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상상은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월요일 아침이니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던 분인데 이런 사고를 당하셨고요. 주변에 공장에서 근무하던 많은 또 근로자들이 이 목격담을 지금 막 속속에 전해주셨어요. 지금 보면은 뭐 정말 폭탄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화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주변에 목격... 파바바바박 하는 소리가 들리 네, 지금도 들리잖아요. 이렇게 총 쏘는 듯한 소리였다고 합니다. 저런 파바박 하는 소리가 뭐 먼저 폭탄 같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시간이 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아마 전지들이 터지는 소리였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들으셨듯이 50명, 60명의 사람들이 막 대피를 하고 심지어 불이 나니까 2층에서 사람들이 1층 지붕으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아 뭔가 심각한 일이 정말 터졌구나라고 느끼셨다고 목격을 전해주셨습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보통 그 우리가 전기 자동차 화재가 나면 물을 암만 끼얹어도 이게 화재가 불이 꺼지질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일단 리튬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안에 금속 안에 들어있는 리튬으로 된 전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내부에서 불이 일단 치솟는 거예요. 그게 폭발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800도 이상 고온까지 올라간 다음에 폭발하니까 문제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배터리들까지 연쇄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배터리 내부에서 화재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불씨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 이게 지금 안전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로도 쉽게 잡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리튬이 물하고 결합을 되면 수소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수소가스가 다시 2차 폭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로도 이렇게 끌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도 리튬이 충분히 줄어들었다는 거,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제 다량의 물과 모래를 이용해서 진압을 했던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로 해서는 이게 꺼지질 않으니까 마른 모래를 뿌려가지고 겨우겨우 불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숫자는 22명입니다. 그런데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만 21구.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그거잖아요. 네. 이게 불이 갑자기 푹 나고 나서
21분은 그냥 거기서 발이 묶였다는 거 아닙니까? 피하지를 못했다고 보입니다. 11개 이제 건물이었는데 그 화재가 난 동 그 3동입니다. 3동 2층에 지금 주로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2층 출입 계단이 두 개가 있었는데 또 폐쇄가 안 됐는데 아마 탈출을 좀 미처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대피를 못했던 걸로 보이고 이게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또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 이것은 추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이 사고가 더 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실종자 한 명은 계속 수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망자 대다수가 또 외국인 근로자였다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22명 가운데 한국 국적이 2명이고요. 중국이 18명으로 제일 많고 라오스 국적 1명 그리고 미상이 1명입니다. 이게 화재가 2층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2층에 이게 대부분 단순 근로 포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있었다라고 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게 시신 훼손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육안으로는 그냥 남녀만 구분이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 검사를 해야 구체적인 인적 사항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에 또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찾아온 가족들도 대부분 또 외국인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뭐 통역기 같은 걸 귀에 끼고 애타게 지금 자신의 뭐 자녀를 찾는 사람도 있었고요. 지금 자식이 저기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냐. 그리고 뭐 사망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도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도 있었고요. 더 안타까운 건 그 20명이 되는 그 외국인 분들 중에 가족이 아예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고 현지에 남아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가족이 사고를 당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실종자 한 명은 내부에 고립돼 있을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아 교수님 그 이게 참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제가 이 그 시신 부검 현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화재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로 이렇게 된 시신은 정말 좀 정말 참혹합니다. 예. 그래서 네. 이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도 좀 너무 안타까운데 교수님 좀 뭐 지금 그 화재 현장에 온 이런 가족들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도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데 도대체 도저히 그 유가족들의 마음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뭐 가족들이 다 도착을 해서 아내와 연락이 끊겼다라고 이제 뛰어드는 남편도 계셨대요. 화재 진압 그 장소로 뛰어들려다가 이제 저지당하신 분도 있고 또 남편이 출근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TV 보고 달려왔다고 얘기하시는 아내도 계시고 지금도 저희가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정말 애타게 우리 남편만은 아니기를 바라시는 또 유가족도 있으시지만 곧 남편의 또 사망 소식을 확인하고 또 무너지신 가족도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장례식장 사무실 안쪽에서 유족들에게 이 경찰이 사망 경위를 설명하는 동안 지금 통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관내 5개 장례식장으로 이제 나뉘어서 시신이 안치가 되었고요. 이제 뭐 유가족들이 도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 당국 관계자도 화재 원인과 또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고 130명의 수사 본부가 꾸려진다고 하는데요. 아 유가족들 마음에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삼가 교인의 명부를 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오늘 화재 현장, 참사 현장을 직접 저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경기도 소방본부장으로부터 화재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장에게는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런 건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 소화기나 이런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 좀 어떤 이런 유사한 사고에 있어서는 조금 어떻게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지 그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하라는 또 이런 주문도
하고 갔다는 소식입니다. 예, 돌아가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하면서요. 첫 번째 사건 정리합니다. 두 번째 이어가죠. 골프코치로 일하는 남편과 예쁜 딸을 출산한 30대 여성.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혼인신고도 한 어엿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에 더 신경 써야 할 남편이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왠지 겉도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감추면서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얼마 뒤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젊은 여성과 한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예, 일단 제보 사건입니다. 이 배우자 외도만큼 결혼 생활에서 이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분은 아내분입니다. 남편이 골프 코치로 일을 하는데 여자 프로 골퍼와 불륜을 했다. 네, 일단 제보를 하신 분은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은 골프 코치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연애 기간 중에 아이가 생겼고 결혼식은 치르지 않고 먼저 이제 혼인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나중에 이제 잘 뭐 결혼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래서 이제 아이 돌 지나고 결혼식도 실제로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뭔가 좀 수상한 낌새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냥 불안한 마음이려니 싶었다가 누구가 상대였냐면 골프 코치인데 그 남편이 가르치는 제자 중에 한 명하고의 관계가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참 결혼식 이후에 심증이 이 물증으로 확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양희영 선수가 올 시즌 첫 한국인 LPGA 우승이라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런 날 또 이렇게 현역 프로 여성 골퍼의 좀 안타까운 뭐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자, 뭐가 됐든 이 아내의 촉은 이미 예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까 넘어갔던 건데 다 들통이 난 이후 드러난 진실!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임신 6개월. 자, 남편과 이 여성 프로 골퍼의 불륜이 시작된 게 임신 6개월부터였다는 겁니다. 혼인 신고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말이죠. 당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은 출산 전에도 그 친구 가지고 꽤나 많이 이제 다툼이 있었고, 이제 뭐 이혼할 정도까지 수준으로 가긴 했는데, 이제 사실 심증만 있지, 제가 물증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혼자서 이제 알다가 이제, 네, 올해 들어서 그 얘기 듣기도 많이 듣고 해서. 주변에 제보가 있었던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다 오픈하고 싶은데 핸드폰을 숨긴다던가 뭐 2중 3중 잠금이 되어 있다던가 이상하게 이제 가지도 않아야 하는 이제 출장이 점점 더 늘어난다던가 소문이 들려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두 사람 등장 밑이 어둡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남편과 프로골퍼는 집 앞 5분 거리에 있는 숙박업소와 술집을 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웃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보면 아내에게 얘기해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 외에도 남편이 휴대전화를 감추거나 2중, 3중으로 휴대전화를 잠그고 가지 않아도 되는 출장이 계속 늘어나는 등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과 프로골퍼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영상이라든지 프로골퍼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등 불륜의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게 된 건데요. 남편에게 캐물은 결과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결국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남편 그러니까 코치 미안하다. 나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뭐 이랬답니다. 저렇게 들키고 나서. 네. 근데 이게 용서가 됩니까, 솔직히? 네, 저는 이 말도 좀 너무 비겁하게 느껴지고 믿어지지도 않고 네, 무책임하게 보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지금 미안하다,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그냥 그런 말로 때울 때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아내도 너무 상처받고 충격받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일파만파 지금 크게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남편 뭐 1년 내내 너무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뭐 너무 집에 없었고 아내가 산후 우울증에 심각하게 와서 내가 너무 우울해서 그러니까 며칠만이라도 좀 집에서 있어줄 수 없냐 같이
줄 수 없냐 그러겠더니 그럼 돈은 누가 벌어오냐 그럼 네가 돈 벌어와라 내가 돈 버느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바쁘다고 했는데도 그 상간녀랑 다녔을 거 생각하면 너무 상처가 된다고 하고 심지어 임신 6개월에 네 가장 소중한 시간에 불륜을 저질렀던 거고 집 앞 에서도 네, 숙박업소도 갔던 거잖아요. 이 남편을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런 걸 왜 찍을까? 그 정말 생각이 더 궁금하다 지금 그러시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임신 6개월 때부터 출산 그리고 최근까지 1년 넘게 그 프로 골프와 계속 저짓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자, 심지어 아이를 낳기 전날 네. 내 아내가 출산하기 바로 전날 숙박업소에 간 무슨 기록이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남편이 좀 바쁘게 코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내는 제왕절개로 지금 아이를 낳기로 일정을 잡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산 바로 전날에 남편이 그 프로 골프하고 숙박업소에 갔던 사실을 발견해 냅니다. 아마 출산 바로 전날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내서 다녀온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상간녀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조금 말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프로골퍼가 자신이 이제 아내가 임산부 만삭의 임산부라는 걸 알면서도 남편을 유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남편이 이 프로골퍼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했다라고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골퍼 측 소속사는 사제 시간이었으니까 남성 가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 제보자 아내분의 주장은 남편에게서 들은 얘기를 저렇게 그렇죠, 한 거죠.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남편 얘기입니다. 자, 지금 뭐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뭐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역 프로 선수고요. 일부 투어에서 활동을 합니다. 정상급 선수고 어제 대회에도 어제도 출전을 해서 게임을 뛰더라고요. 자,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일단 이 프로 골퍼 측에도 진위 여부를 좀 물었잖아요. 네. 어떻게 답변을? 일단 아내에게도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목이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후회하고 있다. 무슨 변명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직접 찾아뵙고 사과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사건 현장 제작진은 따로 특별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앞서 뭐 어느 쪽이 먼저 유혹을 했는지 이런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저런 정도의 상황이면 남편도 마찬가지로 할 말이 없는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 나기 전날이면 그때도 당일날 유혹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관계가 쭉 이어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 여성에 대한 어떤 뭐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못 느낀다라고 또 그 말씀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사과를 했다라고 하지만 이 대회 출전하고 나면 그 얘기들 뭐 성적이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SNS에 올리니까 이 사람은 별로 고통받지 않고 있는 듯하다라는 게 이제 아내분의 어떤 주장인 것이고 또 이후에 그 남편과 주고받은 내용들도 이걸 보고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프로골퍼가 뭐 버킷리스트로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가책을 느낀다기보다 그냥 둘이 계속 좋아하는 듯한 그런 내용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그 남편의 그 코치 역시도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뭐 이 프로골퍼도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나면 계속해서 코치 얘기를 했다라고 보니까 아 글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문제가 아닌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아내분은 지금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지만 이혼을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얘기 들어보시죠. 처음에 부인하다가 지금은 모든 사실을 다 오픈하고 사실 듣고 싶지 않은 것도 오픈할 정도로 사실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영상물 중에는 솔직히 너무 그런 방송에 노출되지 못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걸 본 이상 이렇게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 아직은 이혼하고 있지 않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교수님, 그 뭐, 결혼 생활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네.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네, 이제 이 제보자께서는 일단은 뭐 상간자 소송부터 마무리 짓고 싶고 그 다음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남편도 그렇고 그 크롭골퍼도 그렇고 마치 이 일이 돈 몇 푼이면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두 사람 때문에 나는 지금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데 받아온 약을 먹고 싶지만 아이가 새벽에 우는데도 내가 그걸 약 먹고 나서 못 들을까 봐 차마 약도 지금 못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당연히 사실이겠죠. 그래서 프로골퍼 이 여성에 대해서 이제 상간자 소송을 내신 거고 이게 본인이 이제 프로골퍼가 어리다는 이유로 너무 가볍게 이 그냥 어려서 실수했다, 어려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것도 이제 경각심을 줄 정도로 이제 심각하다고 느껴서 제보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당연히 누구나 다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에 대해서는 아 너무 좀 나 저는 남편이 가장 무책임한 지금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프로골퍼 물론 뭐 본인의 응당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남편은 도망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불륜을 했고 그리고 그 방법도 지금 너무 좀 비열하고 치졸하죠. 집 앞에서 그리고 임신 아이 낳는 그날에도 같이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산후 우울증도 모른 척하고 지금도 나는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는 얘기하고 그 프로골퍼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남편하고 아마 이 제보자께서 예. 같이 다시 회복하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 박 변호사님, 보통 예. 이런 일이 있으면 뭐 협회 차원에서 제명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뭐 이게 간통죄 같은 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범죄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징계라든지 민사소송이 가능한 상황이고 특히 KLPG에서 이 두 사람의 해당 골퍼하고 코치 간의 어떤 이런 부분, 불륜 부분, 소문은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문제가 불거진다면 협회에서 상벌위원회 열어서 중징계나 뭐 징계 같은 것도 내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명예를 훼손했다. 그렇죠. KLPGA 그런 것도 가능할 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사업에 성공하면서 연매출 2억을 버는 여성.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남성은 가난했지만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여성은 남성의 됨됨이 하나 믿고 결혼에 직행, 월 천만 원이 넘는 생활비까지 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과연 남편이 숨기고 있던 비밀은 뭐였을까요? 자, 정말 속 터지는 사연입니다. 예? 양 변호사님. 일단 두 사람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은 사연자분이 자주 다니던 단골 카페 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단골이니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좀 이 뭐 마음이 통해서 교제하기까지 이러는데 이 사연자분이 연매출 2억 원의 어떤 30대 여성인데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이 자기와 관련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10여 년 전부터 어머니가 암투병을 해서 그 어머니 돌보고 병원비 대느라고 자기는 대학교도 중퇴하고 20대를 다 그렇게 사는데 살아남는데 썼다라는 얘기를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낮에는 카페에서 일을 하지만 밤에는 또 대리기사로까지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주는 남편에게 더 믿음이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을 하고 결혼식을 치르는 대신 그 비용으로 남편에게 남은 빚 5천만 원을 갚아줬답니다. 자, 실제 제보자는요, 이 결혼을 하고서 남편한테 정말 엄청나게 진짜 아낌없이 줍니다. 네, 생활비를 무려 한 달에 천만 원을 줬습니다. 이 생활비로 천만 원을 준 건데 이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은 저축을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신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고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날 위해 쓰는 건 아깝다. 차도 필요 없다라면서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또 제보자가 말렸지만 주말에는 여전히 대리기사 일을 했고요. 어허. 남편은 늘 미래 자식에게 풍족한 삶을 주고 싶다라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제보자 역시도 남편에게 모든 걸 믿고 맡기면서 사업에만 몰두를 했고요. 사업이 바빠서 하루에 두세 시간씩 쪽잠만 잤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결혼 생활 2년 중에 남편에게 준 생활비만 약 3억 원이었고 자신의 생활비는 따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한 달에 천만 원씩 용돈을 받는데도 나는 계속 대리기사 일을 할게.
내 자식에게 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진 않아. 얼마나 멋있어 보여, 이 남편. 네. 네. 자, 그런데 그렇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루질 않죠. 그런 사람이면 뭐 좋죠. 좋은 사람인데 충격적인 전화가 한 통 걸려오면서 이 부부가 사실 부부 생활이 흔들리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형부가 전화를 해요. 형부. 전화해서 언니 남편. 야, 이 남편에 대해서 좀 얘기할 말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아, 박서방 얘기를 좀 그렇죠. 할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형님 그러고 이제 같이 가는 거잖아요. 형님하고 이 남편하고 둘이 이제 술을 좀 마셨던 것 같은데 술을 마시자 남편이 좀 취해서 형님한테 그런 형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성 있는 쪽에 여성 접대원 있는 술집에 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안 된다 무슨 소리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나 외국인 여성 접대부인데 그런데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안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싫으시면 형님 우리 이대 현생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처제한테 이 얘기를 알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냐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뭐라 하는 형님이 나 뒤집어 씌우는 거다, 덮어 씌우는 거다라고 하면서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유, 사건만장 또 소설 쓰고 있네. 그러시죠, 지금 어떤 분들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많은 돈을, 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돈을 쥐어줄 때였었어요. 얼마를 벌어오나를 통장을 까봤을 때가 120만 원을 벌어올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제 돈으로 그걸 다 다닌 거예요. 이거를 왜 못 잡냐라고 물어보니까 가만 못 잡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현금으로 다 다녔을 거라고. 자, 그 교수님. 네. 그 정말, 난 차 필요 없어. 당신이 주는 돈, 나 정말 아껴서, 나 그냥 대리기사 일도 하고, 뚜벅이로 살면 됐던 남자가 세상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으니. 그러니까요. 감쪽같이 처음부터 연기를 한 겁니다. 그 연기 실력이 대단한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3억이나 줬는데 지금 얼마쯤 모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도 살짝 이렇게 물어보면 뭐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짠 하고 보여줄게. 뭐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엔 정색을 하고 얼마를 모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 어휴. 그동안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코로나 지나고 나서 너무 카페가 어려워서 적자가 계속 났어. 그래서 내가 대출을 해서 이거를 메꿨는데 결국엔 대출금도 너무 늘어났으니까 내가 결국엔 주식에 손을 댔는데 그 주식도 잘 안 돼갖고 망했어. 근데 그 얘기를 못하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줬는데. 1,000만 원 더 줬어요. 2년 동안 3억. 그랬는데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이 말도 못 믿겠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카드를 어떻게 썼나 카드 내역을 뒤져봤어요. 보니까 이것들도 다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매달 복권을 100만 원 이상씩 사왔고요. 아. 그리고 뚜벅이로 일하면서 대리 운전사 한다는 그 남편 네. 택시비만 한 달에 13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뭐 뚜벅이는 뚜벅이죠. 택시를 타고 다녀서 문제지. 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돌변했습니다. 제보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니까요. 남편은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제보자에게 떽떽거리지 말라면서 욕설을 뱉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집안에 있는 리모콘, 유리컵, 액자까지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졌다고 하고요.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휴대전화를 뺏겠다며 세게 밀어서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제보자는 그날 바로 부모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남편, 얼마 뒤 술을 마시고는 친정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장인 어른에게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거 아니냐라면서 내 진짜 주먹 맛은 1도 안 보여줬다 이런 농담을 장인 앞에서요? 네, 장인 앞에서 아예 아버님 내 진짜 주먹 맛은 1도 안 보여줬어 이 얘기를 네, 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그나마 천만 다행인 건 이혼 소송을 지금 시작하셨어요. 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면 그동안 뭐 써왔던 거, 뭐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 다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남편의 말들이 대부분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단 이 어머님 병간호하고 뭐 어머님 돌아가시고 빚 갚느라고 낮에도 20대마다 대학도 중퇴하고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 포기를 했답니다. 어? 그러니까 빚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결혼식도 안 치러 가면서 빚 갚으라고 5천만 원 건넸던 거 거짓말로였던 겁니다. 진짜로 어머니가 병을 앓긴 알았는지 병원 간호비를 쓰긴 썼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단골 카페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단골 카페 사장이니까 예. 그 사장도 다른 사람이 카페 주인이고 바지 사장이었고요.
코로나 시작하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나마 가게에서 쫓겨났다라는 아유.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라고 다닌 걸까? 낮에는 카페 일하고 밤에는 대리기사 한다 그랬죠? 낮에는 골프 치러 가고요. 밤에는 술집에서 술 마시러 다녔던 겁니다. 그러느라고 그 돈을 다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3억 원을 지금 2년 동안 줬는데. 줬는데. 그렇게 다 쓰고 나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나 쓰라고 준 돈인데 왜 그걸 돌려달라고 하냐 하면서 그래도 내가 뭐 정이 있으니까 한 1000만 원은 돌려줄게. 근데 한 달에 10만 원씩 제가 얼핏 계산하니까 8년 걸리네요. 10만 원 걸려서 한 1000만 원까지 돌려줄게 이러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월 1000만 원 생활비 탕진한 남편. 내 돈 지금 얼마야 지금? 3억 원 이거 돌려받아야 돼. 어떻게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형사적으로 뭐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사건 반장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부부 간에는 뭐 친족 상도례 같은 게 적용될 수가 있고요.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면 기여도, 재산 분할을 할 때 이제 기여도 같은 게 이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만큼 어떻게 형편없이 돈을 써버렸는지 법정에 제출을 한다면 그것이 이제 기여도나 이런 것들 또 위자료에서 반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간 관계상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죠.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태국입니다. 철제 울타리 안에 있던 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가장자리로 급히 다가갑니다. 구석에서는 낑낑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새끼 강아지가 울타리 틈에 끼고 만 겁니다. 이 당황한 어미 강아지는 깔려있던 보라색 매트를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당겨서 걷더니 이빨로 쭉 찢어버립니다. 왜 그래? 네, 혹시나 매트에 깔려서 숨을 못 쉴까 봐 걱정했던 건데요. 새끼가 애처롭게 울자 더 불안해진 듯이 아예 갈기갈기 조각을 내서 튀어버립니다. 이 초토화된 케이지 안에서 새끼를 빼내려고 몸부림치지만 쉽게 되지가 않은데요. 도움을 요청하려는 듯 크게 짖기까지 합니다. 아유, 누가 와서 좀 빨리 좀. 네, 하지만 외출 중인 주인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 불안해 떨던 녀석은 아유. 다시 한번 강하게 울타리를 뒤흔듭니다. 세상에. 마침내 새끼 강아지를 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나왔어, 나왔어.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이런 걸 보면 동물의 모성애도 인간 못지않게 강하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 저 완전 그냥 다 뜯어놓은 거 보세요. 그 새끼 구하려고. 자, 인도네시아로 가보시죠. 자, 여러 사람들의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중간에 있던 한 여성 갑자기 스르르 미끄러집니다. 그러더니 창문 밖으로 튕겨나가서 밑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네? 예, 당시 저것이 3층이었고 뒤로 넘어졌잖아요. 머리부터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운동 중 수건으로 땀을 닦다가 잠깐 균형을 잃은 게 밀려났던 겁니다. 게다가 하필 직원이 바깥쪽 유리를 청소하기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닿는 걸 깜빡했고 그 사이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자,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불운이 겹쳤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애초에 러닝머신이 창문 가까이 너무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었던 것도 문제이고요. 당국은 헬스장 주인을 대상으로 과실혐의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햄버거 가게, 드라이브스루 매장 아닙니다. 근데 직원이 난데없이 음료를 집어들더니 창고 밖으로 뿌려버립니다. 뭐 직원이 주문을 잘못 받았다고 손님이 항의하면서 실랑이가 일어났고 직원이 일종의 보복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직원이 문을 닫고 나자 이번엔 손님이 창문을 막 열어줬죠. 선반과 디스펜서에 있던 컵을 넣어서 매장 안으로 마구 던집니다. 아유, 왜 둘 다 좀 진정해. 뭐야. 그런데 이 직원 한 손에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설마. 네,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겠다는 듯이 문을 꽉 닫습니다. 하지만. 자, 분을 잡지 못한 손님이 음료컵을 던져 직원을 향해 확 쏟아부었고 가게 안은 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직원이 직접 손님에게 따지러 밖으로 나가는데요. 하지마. 그런데 하지마. 아까 들고 있던 총 여전히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예, 설마. 그리고 급기야. 자, 차량을 향해 탕 쏘고 맙니다. 아, 저걸 진짜 쐈어요? 네, 뭐 그전까지 상황이야 누가 더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총을 쏘고는 이건 아니죠. 정말 위험한 대응이었죠. 결국 이 여성분은 체포돼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렇군요. 캐럿을 몰랐다면 놓칠 뻔한 할인이 무려 20%. 억울할 뻔.
캐럿은 가입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면 누구나 20% 추가 할인. 할인을 새롭게. 캐럿. 힘들죠. 힘들다는 말 달고 살았는데 요즘엔 일이 많아졌는데도 괜찮아요. 제 것도 있죠. 그냥 버틸 때랑 확실히 달라요. 마셔봐서 알아요. 링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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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 올라 올라 힘이 올라간다 아르기닌 파워. 올라 올라 마시면 올라 힘이 나는 아르기닌 올라 파워. 힘이 올라 라라 올라 약국에서 라라 올라.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약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